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손대지 않고 새로운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주변 집값 영향도 적어 공급 확대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책으로 안정화를 찾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전세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이 집값을 담합해 호가를 높이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자 정부가 신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내 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5.5%포인트, 10억 원 초과 아파트는 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주택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사업자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기로 한 구의 대물림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세제 혜택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이 가족을 상대로 한 자산 증여 행렬이 맞물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미성년 자산가의 탄생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요, 임대사업자의 최소 연령이 만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걷기 시작도 전에 이미 억대 자산가가 되면서 구의 대물림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위버라인의 오연선 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부동산 투자 전문기업 위버라인의 오연선 팀장입니다. 앞으로 투자 가치 높은 매물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서울에서도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신도림동과 역삼 1동의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현선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현선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신도림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도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환승하는 역이면서 동시에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역사인데요. 그만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고 업무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상권 또한 발달했는데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백화점과 종합전자상가, 대형마트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과 도림천이 도보 1분 거리에 맞닿아 있어 쾌적한 생활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림동은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상암동과 여의도,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를 통한 강남 접근성까지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로구는 구로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 재개발과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등 각종 호재로 향후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구로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서울 서남권 생활문화의 중심지며 쥐빌리의 풍부한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 구로구 신도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쥐빌리나 뭐 여의도 쪽 이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로구 신도림동으로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자, 신도림동의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물 특징도 한번 짚어보죠. 네, 신도림동 원룸 오피스텔은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보 1분, 신도림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1.39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3.62제곱미터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10층 중에 6층의 물건입니다. 방 1개와 욕실 구성의 원룸의 오피스텔로 2014년 9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고 매매가는 1억 2,39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물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본 오피스텔은 2014년 9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보유분으로 2014년도 시세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시면 가격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한 투자로의 접근을 가능하겠습니다. 또 소형 평수인 만큼 수납장까지 완벽한 풀옵션 구성과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과 2층, 그리고 지상 1층의 주차장과 총 10층의 97세대로 주차는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편리한 건물입니다. 경비실도 항상 상주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고요. 건물 관리실도 상주에 있어서 본 오피스텔은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고 임대 시까지 전문 관리인이 관리해주고 있어 공실률 없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 투자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룸형 오피스텔인데요. 아, 지금 보니까요, 지하철이 너무 가깝습니다. 바로 1분 거리면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정말 초특급 역세권이라는 사실 강조를 해드리겠고, 원룸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들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데 뭐 빌트인으로 해서 수납 공간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 참 좋은 곳이죠. 거기에다가 주차 공간이 너무나 넓습니다. 지금 3개층의 주차장, 정말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좀 알아두시고, 여기에 가장 좋은 건 안양천과 도림천 이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양천과 도림천이 뭐 진짜 바로 앞에 위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입지적인 장점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 나온 김에 입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호재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2호선 도림천역을 도보 1분, 1, 2호선 한승역인 신도림역은 도보 7분으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으로 위로는 여의도, 아래로는 가산과 구로 디지털 단지로의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로, 경인로, 경인고속도로 등 어느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도보 7분 거리에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와 같은 편의시설과 또 차량으로 5분 거리에는 타임스퀘어로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상권입니다. 또한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한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추후에 더 높은 집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에 개발 계획이 풍부한 곳으로 새로운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먼저 매물집 바로 옆 도보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세 기계금속 공장과 노후된 주택 밀집지로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그만큼 저평가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와 복합 업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신도림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본 오피스텔 바로 옆에 1분 거리에 위치하게 돼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물건입니다. 또 본 건물 바로 뒤로는 서부 간선도로가 있는데요. 지하화 사업이 이미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천에서 구로를 지나 여의도까지 약 10km 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막대한 부가가치가 예상됩니다.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면 그 위로 공원이 형성돼서 그만큼 녹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도 늘어 주거 만족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실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디큐브 시티, 타임스퀘어 이 정도 말을 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상권 그만큼 좋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출퇴근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의도 정말 가깝지요. 지벨리 품고 있죠. 강남까지도 순식간에 또 출퇴근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은 지금 태풍이 불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지만요. 여러분 날씨 좋을 때 안양천과 도림천 산책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유로운 이런 여러분 주말이라든지 퇴근하시고 나서 그런 공간 힐링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지금 개발하지만 봐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까지도 해서 그런 것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구로구 신도림동의 오피스텔 그 가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가 1억 2,390만 원, 전세가 1억 1,500만 원으로 전세시 실투자금 1,000만 원도 안 되는 890만 원으로 초역세권의 초수익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이고 대출 예상 금액은 7,000만 원으로 실투자금은 4,39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가격이 정말 대단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연서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연선 팀장님의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역까지는 걸어서 약 8분 정도 걸리는데요.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입니다. 2호선 중에서도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역인 만큼 상권과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역삼동 강남역 사거리에서부터 삼성동까지 서울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테헤란로는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곳인데요. 포스코센터, 동부금융센터 등 대규모 업무단지가 밀집돼 있어 늘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기도 하죠. 강남구 내에서도 1, 2인 가구의 비중이 특히 높은 역삼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형 호재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코엑스에서부터 한전부지 그리고 한국감정을지라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72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지구 조성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이곳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향후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 강남의 업무지구 한복판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군요.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볼까요?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1.7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8.47제곱미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은 6층 중에 5층이고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 매매가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물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역삼동에 3억 2,500만 원, 3억대 초반의 물건은 흔치가 않습니다. 역삼동 주변에서는 4억 미만으로 원룸도 아닌 투룸은 이제 거의 찾아보실 수가 없다고 보셔하실 텐데요. 전세 끼시고 투자하시면 3,9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역삼 1동은 고소득 1, 2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월세 수용 여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직장과 학원 등 상업 편의시설이 풍부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이지만 강남권 수요에 맞춰서 대리석 브랜드 자재로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주변 다른 다세대와 비교해보시면 넓은 전용 면적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의 투룸 그것도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곳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실 뭐 벌써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준공 완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넓은 전용 면적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선호하시는 3베이 구조죠.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사실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 테헤란로 쪽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유동인구 많은지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직장의 수요가 넘치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그 주변 환경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함께 호재 한번 정리해보죠. 네,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그리고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1순위로 항상 집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또한 근거리에 코엑스, 백화점, 종합병원, 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 또한 우수합니다. 또한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입지여건입니다. 이렇게 입지여건이 좋은 강남이기에 수요가 넘쳐나고 항상 대기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매도 시기를 정한다 하셔도 바로 매도가 되는 황금성 또한 우수합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인근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그 핵심인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국제 업무, 관광,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등이 융합된 산업으로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추가적인 임대가와 집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대형공원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GTX-A 노선, GTX-C 노선 등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환승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근 역삼역에 르네상스 부지가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35층과 37층으로 구성된 두 동으로 쇼핑몰, 업무, 호텔 등이 개발 예정으로 2021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이렇듯 개발 수혜를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를 이 한 바퀴 도는 그린라인이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2호선 역삼역을 도보 8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이 얘기하면 뭐 게임이 끝난 거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루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가 또 있을까요? 테헤란로만 봐도 지금 하루 유동인구가 뭐 5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정말 서울이 아닌 지방의 도시로 간다면 웬만한 거대한 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하루 동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당연히 생활 인프라 지금 잘 갖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 여기에다가 학군까지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유명 학군이 갖춰져 있고 학군과도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또 부동산의 가치 상승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개발 호재만 봤을 때도 뭐 잘하는 것들은 저희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여기에다가 이 영동대로 지하화섭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만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 더욱더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 가격은 어떤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강남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우려를 하시기도 할 텐데 가격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가요? 네, 매매가 2,500만 원, 전세 시 실투자금 3,900만 원으로 직장인들 선호도 1순위 역삼동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이고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월세 시 8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강남의 투룸, 이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현선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오시면서 비 안 맞으셨죠? 아, 좀 맞았어요. 아, 맞으셨어요?
자, 지금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태풍이 상륙 직전이어서 뭐 부산 국제영화제라든지 외부 시설물 같은 게 지금 다 철거하고 태풍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연이은 초강력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 속에서도 더 틈새를 좀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북과 강남의 소액을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과 또 투자 월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물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철훈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철훈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논현역으로 도보로 약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택인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 중 이 급행이 지나가는 신논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반포동은 강남역과 삼성역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해 직장인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반포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도 모두 풍부한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바로 논현동 먹자골목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상권인 강남역 상권도 인접해 있습니다. 너비 50m 왕복 10차선의 강남대로의 상권은 이를 유동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반포동은 실거주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 롯데칠성부지 개발이라는 강남권 대형 호재까지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학군, 뭐 교통, 생활 인프라 뭐 워낙 다 훌륭한 곳이죠. 바로 이 서초구 반포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투자의 1번지 역시 강남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이나 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포동과 논현동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논현동은 강남, 반포동은 서초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 행정구역상은 서초구 반포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남권 생활권이 더 중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를 한 3, 4분 정도, 밑에 신논현역에서는 한 7, 8분 정도 걸리는 더블 역세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세입자가 처음 2년을 살고 이제 이사를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5층 건물에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 건물이기 때문에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뭐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 주택으로서 굉장히 가격이 착한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다른 지역 강남 가격의 딱 전세 가격입니다. 3억 2천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외관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시간이 나신다 그러면은 외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그 젊은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지어서 깔끔하고요. 또 건물 관리하는 데도 하자도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강남권인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입지에 또 이미 준공이 완료돼서 돌아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뭐 강남의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이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6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곳입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외관도 참 깔끔한데 내부 인테리어도 잘 나온 곳입니다. 당연히 뭐 옵션들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신논현역, 그러니까 9호선 급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지적인 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입지와 함께 또 호재도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강남권 그러면은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입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7호선 논현역에서는 불과 한 3, 4분 정도. 여자분들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5분이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밑에 신논현역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한 8분 정도 천천히 걸었을 때 10분이 안 걸리는 정도의
더블 역세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3호선부터 7호선, 9호선 또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신분당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하철 노선이 그야말로 가로세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강남대로변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반포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망, 강남대로의 또 이제 도심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논현동하고 위치가 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길 건너편이 논현동 먹자골목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지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걷는다 그러면 바로 이제 논현동 먹자골목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뭐 교보타워 사거리라든지 이런 위치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좀 가깝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어제를 하나 말씀드려본다 그러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분당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신분당선은 아쉽게도 지금 강남역에서 끊겨 있죠. 그러나 먼저 신논현과 논현 신사 이 세 구간만 먼저 개통을 하기 위해서 2016년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용산까지 1차 들어가고요. 다시 용산에서 국토부 개관과 지금 서울 단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고향 삼성까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논현과 신논현이 전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 금사랑이 딱이라고 그러죠. 강남의 마지막 남은. 자, 이 구간만 이렇게 지금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데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규모가 58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인데 이곳이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처럼 GBC처럼 초고층 건물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업무시설, 백화점 판매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쪽에서 또 하나의 대규모 직장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왼쪽 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능을 이미 상실한 이 도로를 차는 지하로 그다음에 보행 공간과 녹지 공간을 지상으로 꾸미게 되는데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강남대로변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반포 1동의 어떤 집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히 오를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7호선 금방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이 9호선 황금 라인까지도 급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앞으로 이제도 신분당선 연장 사업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교통이 너무나 좋은 곳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유동 인구가 수십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이 강남대로에 지금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부동산의 가치는 훨훨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대형 개발 호재들도 줄지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서초동의 롯데칠성부지 개발 소식,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같이 뭐 지금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그런 호재들 바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 가격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자, 제가 서두에 가격 메리트가 웬만한 가격에 전세 가격밖에 안 된다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반포 1동, 지금 반포 자이아파트 25평 가격 혹시 아시나요? 17억, 18억대 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 반포 1동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가, 매매가가 3억 2천, 강남의 웬만한 가격에 신축 다세대 전세 가격이 3억 2, 3천 대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3억 2천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6천 5백에 만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500 정도만 올려서 만약에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셔서 2억 7천 정도 잡으시면 투자금에 한 5천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은 강남권에 고액 연봉을 받는 셀러리맨들이라든지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월세 수입도 충분히 가능하신데 3천에 120 정도, 선순위 대출 1억 한 9천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딱 2억 2천. 투자금액 1억 가지고 120만 원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가시면서 한편으로 시세 차익까지 같이 챙기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가격에 강남의 투룸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부동산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 궁금하신 사항이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까지 필요하시다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철훈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부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대문구 대신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경의중앙선 신촌역인데요. 도보로 약 10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도 이용 가능한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대중교통까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대신동입니다. 그리고 대신동은 바로 앞에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위치해 있고 반경 2km 내에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대신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대신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 때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후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대신동 떠나보겠습니다. 이 서대문구 대신동의 주택, 자, 이 신촌 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보죠. 네, 지금 MC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신축 중인데요. 준공이 한 1,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 공사 중이고요. 준공을 신청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대신동 그러면 조금 이제 낯서시겠지만은 신촌역, 경인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지 11.30제곱미터, 실상 면적이 21.9. 투룸 같은 원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층 건물에 5층이기 때문에 뷰 시원시원하고요. 자, 원룸이기 때문에 프로쇼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이제 준공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로 지금 나갔습니다. 조금 땡겨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투룸과 원룸의 중간 가격, 분리형 이렇게 원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방 하나짜리인데 책장으로 칸막이가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의 가격 1억 9천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개요를 간단히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원룸인데 굉장히 방이 큽니다. 거실과 방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책장을 이용해서 방을 만들 수가 있고 거실과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연대 동문에서 한 5, 6초밖에 떨어지지 않는데다가 외관, 내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을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만나볼 수 있을 곳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냥 원룸 아니죠. 분리형 원룸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 굉장히 또 뛰어날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주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전에 연대에서 5초, 6초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말 가깝습니다. 정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직접 와서 보신다면 더욱더 체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바로 지금 여러분께 눈앞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한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 이 위치, 그러니까 입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또 호재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아까 제가 경의중앙선 신촌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곳 같은 경우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지만은 자, 지하철에서 물건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의 대부분이 연대, 이대, 세브란스병원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물건지에서 이 학교라든지 여기는 불과 몇 초, 1, 2분 거리밖에 도보로 걸리지 않는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신촌 이대 아연이라든지 이런 2호선 라인의 신촌역은 조금만 더 걸어 내려가신다 그러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대문구 대신동 신촌이기 때문에 뭐 상암이라든지 종로, 시청, 광화문 등 직장인들 같은 경우 어디든지 심지어 여의도도 다리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직지근접삼 아주 유리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대와 이대로 대변되는 사학의 명문 신촌이지만 이곳이 어떻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 어느 곳에 내다도 뒤지지 않는 명문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또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신촌대학가라든지 이 상권이 항상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2030 서울 플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2030 서울 플랜의
산양, 도성, 그다음에 여의도, 강남인데 바로 이 서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곳의 확장에 따른 시세 차이 가장 자연스럽게 누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포 4대 성장 것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홍대와 합정으로 대변되는 바로 위쪽이 신촌이기 때문에 마포 4대 성장 거점에 어떤 확장에 따른 시세 차이 당연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직접적인 두 가지 신촌 도지 재생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진행하는 이 사업인데 신촌역 일대는 말 그대로 청춘 뭐 청년 이런 단어들과 많이 연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쪽 지역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상권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부가연 2구역과 3구역이 아직 이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이곳이 앞으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이주가 된다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단독 다가구가 몰리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대신동이 가장 가까운 이주지제 최적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무슨 개발계획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개발계획들의 겹겹이 둘러싸인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게다가 입지적인 면에서도 연대, 이대 정말 바로 코앞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서대문구 대신동의 주택 이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원룸과 투룸의 중간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장으로서 분리가 될 수 있는 구조. 자, 매매가 1억 9천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6,500 정도 책정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투자되는 거면 2,500 정도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월세는 1,570 정도를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출을 1억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투자 대금액 7,500. 이곳은 아직까지도 마지막 남은 하숙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같은 경우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대신동의 부동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소장님 또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위치는 신논역 3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은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 투자 분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꼭 전화 예약을 하신 다음에 오시고요.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1대1 개별 상담까지 같이 진행되니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철웅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전민균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9.13 부동산 정책에 약간 좀 적용이 덜 되는 삼성동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전민균 과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전민균 과장님의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삼성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삼성중앙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나 개방감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권역 대역 업무단지도 인접해 있어 직장의 수요층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동 하면 떠오르는 코엑스가 있는데요. 종합전시관이자 관광명소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또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중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획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동이지만 많은 녹지 공간이 마련돼 있어 쾌적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선릉과 정릉, 그리고 근린공원들까지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호재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전력부지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되면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바로 영동대로에 새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우수한 주거 환경과 대형 개발의 호재까지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남구 삼성동으로 떠나와 봤습니다. 이 주거형 오피스텔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과 함께 건물 특징 알아보죠. 건물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위치는 9호 삼성 중앙역을 도보로 약 2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면적 6.61제곱미터, 공급면적 82.76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13개 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고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복층식 구조입니다. 준공은 2017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매매가는 5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본 건물 특징은 12층 건물로서 총 44세대입니다. 6차선 도로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개방감이 우수하며 가시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에는 기내주차장과 CCTV, 경비원이 상주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호실별로도 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리석을 이용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임차인도 소원하는 옵션과 1층에는 생활관리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변에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권이나 업무 지역보다는 주변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선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년 9.13 부동 정책에 조금 빗나가는 오피스텔로 나왔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분도 영위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곳 지금 뭐 좀 스케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넉넉한 면적을 가진 3룸인데요. 게다가 지금 복층 구조 아주 뭐 유니크하게 좀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에어컨이 4개나 들어가요. 세탁기, 냉장고, 뭐 전기 국탁 옵션들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기계식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데 이 좋은 것들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두 눈으로 체감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곳이 이 9호선 이 황라인의 2분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입지적인 장점들이 눈에 띄는 곳인데 지금부터 한번 그 부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또 호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는 교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새는 버스 정류장보다 지하철을 많이 선호한 직장인들이 많이 계셔갖고 본 물건지에서 9호선 삼성중앙역까지 도보로 약 2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근처에는 2호선, 3호선, 7호선 라인이 있으며 아주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를 이용해서 선 정릉공원이나 첨단 근린공원 같은 숲세권 환경까지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추가로 6개의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최대 8개의 노선을 갖출 수 있는 명실상부 최대 노선을 갖춘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직장 인구들까지 유입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군입니다. 이 부분 물건 주변에는 경기고, 휘문고, 진선여고, 용동고, 학동초처럼 명문인 학군이 주변에 있어서 학군 수요까지 챙겨 보일 수 있으며 강남구청이나 강남교육진흥청처럼 관공서도 주변에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지는 주변 시설입니다. 주변에 삼성동 본 물건 주변이나 삼성동은 코엑스몰, 도심공항터미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주변 시설이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생활 여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 배분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부족해서 그만큼 이 지역의 주변에 대한 임대 및 수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아주 확실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호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상과 지하부를 합쳐서 약 100만 평의 규모를 개발이 될 예정이며 이 안에는 코엑스몰이나 현대 GBC 잠실운동장 같은 대규모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예전 한정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현대 GBC가 개발 중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대 GBC 같은 경우에는 그룹 통합 사업으로 된 105층 건물과 본사 건물과 컨벤션 호텔 오피스 전시장 등 총 6개의 복합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처럼 현대 GBC가 개발이 마무리가 된다면 현대 관련 업체들이 주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직장인 수요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재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입니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 정도 크기의 거대 지하 도시가 탄생될 예정이며 삼성역의 경우에는 약 6개의 노선과 통합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버스환승터미널까지 갖추게 되면서 하루 이용객만 58만 명이 넘는 교통 허브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 그리고 2호선 삼성역 승객도 두 배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주변에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남 대형 호재 수혜지와 GTX A 노선, B 노선이 들어오면 강남 3구 핵심 노선은 강남역이 아닌 삼성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동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본 물건지 가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매매가는 약 5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시 임대가는 4억 5천만 원이며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월세시 예상은 임대가 5천만 원에 월 180만 원입니다. 대출액은 약 3억 8천만 원이면서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형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과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우리 재테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강남 부동산 틈새 시장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료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오셔서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민균 과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금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